얼마 전 펼쳐졌던 서울 모터쇼에서 선보인 다양한 자동차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스마트한 기술력을 탑재한 자동차였죠. 특히 대한민국 굴지의 자동차 업체에서는 미래형 자동차인 자율주행 기술력을 갖춘 스마트카의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를 2020년부터 양산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일명 CES 2015에서 가장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분야 역시 자동차, 스마트카 기술력이었죠. 독일 A사의 A7 자동차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라스베가스까지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 것을 시작으로 독일 V사 자동차는 터치인식을 넘어 손동작만으로 자동차를 조종하는 시스템을 선보였죠. 대한민국 국산차도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자동차의 시동을 거거나 끌 수 있는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옛날 키트 1위와 전격 Z작전 속 키트가 현실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스마트카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 차에 자동주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 주차를 할 수 있다면 오롯이 자동차만 믿고 주차 맡길 수 있을까요? 운전대는 부인, 자식에게도 안 맡긴다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기계라니 혹시 오류가 나진 않을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2015 스마트카 기술력의 현 주소와 선결과제, 미래 비전까지 스마트카의 모든 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여기서 또 뵙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김민성 기자, 사실은 박사입니다. 깊을 박자가 아니라 얇을 박자입니다. 스마트카의 세계적인 관심, 체감하십니까? 아, 그럼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뜨겁게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현장에서? 차갑습니다. 아, 차갑습니까? 네. 저는 뜨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이 사회자인 권영주 기자님은 자동차를 대표하는 전문 기자이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IT 쪽을 지지하는 기자입니다. IT 기자와 자동차 기자가 융합이죠. 융합인데 이 스마트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정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IT의 힘과 IT의 이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마트카의 힘을 믿는 편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쪽을 굉장히 조금 나약하게 보고 IT는 자동차의 부수적인 장치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IT와 자동차 이 양 진영의 좀 힘 입싸움 정도로 기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대결! 자, 스마트카 뭡니까? 스마트폰부터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폰 앞에 저희가 휴대폰 굉장히 뭐 수십 년 썼었죠 정말. 폰 앞에 스마트가 딱 붙는 순간에 저희가 예전에 썼던 전화기와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됩니다.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가까운 전화기인 거죠. 스마트카 생각해보시면 저희가 수십 년을 몰았던 자동차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이 차는 알아서 주행하고 알아서 그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컴퓨터가 인공지능화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차세대 자동차다. 스마트가 앞에 붙은 자동차다.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주도했으면 카 스마트. 하지만 IT가 주도했기 때문에 스마트 카. 억울합니다. 자, 스마트카의 궁극의 기술력. 네네.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주행을 한다.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표현하죠. 오토노미어스. 맞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어도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알아서 운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마트하다라는 표현에서 스마트카 기술의 대명사가 바로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김민성 기자보다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다. 저보다 똑똑합니다. 똑똑하겠죠. 네. 저보다는 똑똑하지 않다. 왜요? 장담합니다. 네. 이유는? 인간은 감정이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감정이 좀 요새 메마른 시지 않나요? 훅 들어오시네. 아, 갑자기 그렇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안 돼요. 결국은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은 태생 자체가 교통약자. 그렇죠.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한 사람, 소수자. 또 이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완벽하게 안전성을 갖추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안전을 담보하는 스마트카 혹은 자동차 움직이는 것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 존재하지 다만
자동차가 더 스마트해지기 때문에 네. 이전보다는 사람이 항상 바라보면서 피해야 했던 위험들, 피해야 했던 어떤 선택들을 더 줄여주는 것이죠. 위 가능성을 줄여주는 것이지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단계는 아니다. 세이프티보다 스마트 시대보다 강조하는 측면이 뭐냐면 이 편리함입니다. 그래서 안전성도 더 높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자동차를 몰 때 쓰게 되는 그 편리함, 자유로움을 스마트카가 더 배가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연구 개발 중인 스마트카 기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지금 스마트카 기술을 이해하실 때 두 가지를 일단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넥티드 카. 저희가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폰에 쓰시던 핸드폰 기능 있죠? 네. 그거를 이 차량과 연동을 시키면, 케이블 꽂아서 연동을 시키면 센터페시아의 그 내비게이션, 더 나은 내비게이션 기능이라든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 음성을 인식해서 바로 뭐 저희가 뭐 여기 제천에 왔으면 맛집을 찾아달라 라고 제천 맛집이라고 하면 거기에 바로 음성을 인식해서 뭐 내비게이션 상에 추천을 해주고 바로 내비게이션 상에 뭐 안내를 해주는 그런 스마트 기술들이 흔히 저희가 인포테인먼트 기술이라고 그렇죠. 그런 기술의 한 축이 있고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이 선보이는 세이프티 기술들, 예를 들면 차선을 저희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핸들을 놓더라도 이 차선을 자동차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기술, 혹은 뭐 차량이 운전할 때 앞쪽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뭐 아이가 뛰어들었을 때나 갑자기 뭐 사람이 나타났을 때 주행 거리, 이 차량 거리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멈춰서는 그런 자동 멈춤 기술들, 그런 것들이 폭넓은 의미의 스마트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커가 침입할 수도 있나요? 아, 해커가 침입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스마트카를 얘기하면 아이콘처럼 나오는 회사예요. 테슬라. 전기 자동차 기반의 그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째로 차 안에 옮겨놓은 그 그렇죠. 자동차입니다. 그 차를 살 때는 약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차를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해킹하거나 프로그램을 변조하지 마라. 아, 비싸겠어요? 아우, 비쌉니다. 지금은 6만 3천 달러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어요. 근데 처음에 출시가 됐을 때는 10만 달러,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억이 넘는 돈으로 실제로 스마트카라고 일컬어지는 네네. 그런 자동차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타본 스마트카는 뭐 최근에 나왔던 저희 그 국내 H사의 제네 땡땡 모델이었습니다. 제네 땡땡 모델. 그 제네 땡땡 모델이 이 스마트워치의 심박수를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커넥티드를 시켜서. 그렇죠. 만약에 차 그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심박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사용자를 자동차 인식하는 거죠. 아,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비상등을 알아서 킨 다음 점점 오른쪽으로 붙어서 갓길에 안전하게 차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전자 업체 네. 굉장히 유명한 업체 S전자하고 네. 네, 네. L전자하고 그쪽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스마트카 영역에서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센서 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저희 거리를 탐지하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이거 자동차가 가서 서야 되느냐, 달려야 되느냐, 속도를 얼마큼 내야 되느냐 등등 종합 판단할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을 S전자와 L전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술들을 스마트폰에 녹이고 스마트워치에 녹이고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부품으로 따로 납품해서 완제품 자동차에 끊임없이 넣는 인포테인먼트 기술들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L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자동차 관련 전장 부품 매출이 1조 원을 넘었다라고 하고 올해는 많게는 5조 원까지도 가능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미성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훌쩍 지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나오셔서 스마트카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